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자나이기입니다. 제가 오늘 어떤 아이를 준비를 할 거냐면요. 오늘은 제가 언박싱을 하려고 그래요. 이렇게 보시면, 으쌰! 야이. 자, 제가 짐벌, 거치대하고 마이크하고 조명 이후에 제가 요 아이, 여기가 낙엽을 쓸으려면 너무너무 멀고 힘들어요. 제가 지금 현재 여기 귀에 이렇게 보시면 짐벌 여기 그, 이어폰 요거를 지금 여기다 꼈거든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요거 이 아이가 무엇이냐, 이 아이가 무엇이냐, 저희 바닥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낙엽이 산이라 낙엽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. 이 아이는 이제 송풍기라 그러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총처럼 이런 식으로 문양이 생겼는데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. 오케이. 2단으로 돼 있고, 여러분 이렇게. 이게 예, 여기가 눈도 많이 오는데 눈하고 예, 낙엽 이렇게 무선으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 봤어요. 16볼트네요, 여러분. 이 아이는 제가 289,000원. 그건 한 30만 원 돈이죠, 여러분. 택배비를 안 들었고요. 쿠땡에서 제가 구입을 했나이죠, 여러분. 자, 언박싱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이렇게 포장이 돼 있네요. 자, 칼은 위험하니까 옆에다 두고. 어구, 이 아이가 본체 같아요, 여러분. 이 아이가 본체. 그리고 이 아이는 충전기 같습니다, 여러분. 충전기. 자. 아, 아주 꼼꼼하게도 쌓였네요. 이 아이는 수입 같아요, 여러분. 예,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수입을 해서 들어왔던 아이 같은데 한번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. 아, 예, 충전기네요. 그 드릴 충전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 하나씩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, 그림은.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충전기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번 더.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회수가 20만 이상 나온 조회수 제가 4개월 전에 찍었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그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찾아봐야 돼요. 유튜브에 한번 올리면 제가 필요하다고 제 영상이라고 예, 이렇게 함부로 갖다가 쓰면 안 되고 쓸 수도 없어요, 여러분. 돈 주고 사야 돼요. 이게 안 빠지네. 아, 여기. 자, 일단 개봉을 하면 여러분 또 바꾸기가 쉽지가 않답니다. 아주 꼼꼼하게 쌓여져 있네요. 이렇게. 으쌰. 어차피 이거 다 찢어야 되겠어. 여기 이렇게 책자가 하나 들어있고요. 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, 여러분. 영어로 돼 있어서 이거는 읽을 수가 없고 그냥 대강 눈대중으로 이 아이가 충전기고 또 여기가 예, 요거 배터리고. 자, 이 아이도 제가 풀러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일단 충전을 충전기에 제가 이렇게 꼽아보도록 할게요. 송풍기. 으쌰. 오케이, 됐어요. 이 아이는 이제 전기선에 꼽으면 될 것 같고요. 자, 모르면 그냥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, 뭐, 여러분. 그쵸? 자, 그리고 중요한 아이. 자, 이 아이가 이제 몸체 같은데 굉장히 조그마해요. 가격 대비는 엄청 큰데. 오 마이 갓. 가방만 뒤딱에 커, 여러분. 가방만. 가방만 뒤딱 크네, 이거. 자. 그래도 어쨌거나 잘 보관하라고 가방은 큰데. 자, 여기다가 그렇게 무슨 골프 가방 같아. 이건 낚시 다닐 때 낚시 가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은 느낌. 자, 그러면 이 아이를 일단 1차로 내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. 자, 그러면 이 아이를 제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 가볍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거기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가성비 짱이라고 나와서 제가 했거든요. 가성비 짱.
가위기 만질 때도 장갑을 안 끼더니만. 일단 알맹이 하나에. 이 아이가, 이 아이 뭔지 몰라도 하나는 나왔고, 그 다음에 또 이 아이. 일단 비닐은 제가 사정없이 다 이렇게 까주도록 할게요. 뭐가 많네요, 여러분. 자, 여기에 보시면, 한글로도 품질 보관서라는 게 있고요. 이 아이가 30이에요, 여러분. 근데 몸체가 요만해. 몸체가 무슨 소꿉장년 같은데? 나는 큰 거 막 이런 거 기대했는데, 이 아이가 30인데. 28만 9천 원. 이거 뭐, 송풍기. 옛날에 우리 뭐 하덕 같은 그런 거 같은데, 여기다가 이제 뒤를 끼고. 쭉 이러고 다니면 돼. 좀 약한데 우리 여기가 좀 약한데. 하예요 여러분. 없어.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이 아이가 물론 이제 충전은 안 됐겠죠. 한번 끊어볼까요? 충전이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인데. 안녕하세요. 왜 차에서 주무셨어? 아니요 아 그러셨어요? 아, 나 지금 방송 준비 바로 너튜브 어제 봤습니다. 아니 그냥 만 원짜리 우리 알바생이 준 네. 그걸로 한 1600명 구독자 수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네. 짐벌 99,000원짜리 하나 구입했죠. 오 된다 된다. 여러분 이거 이렇게 소리가 나요. 가벼워 좋아. 그냥 사람은 저도 잘 안 보여요. 약간 보일랑 말랑할 때 선글라스 쓰면 근데 얼굴 뭐 다 어차피. 자 여러분 한번 이 짝을 한번 맞춰볼게요. 그냥 이렇게 언박싱도 그냥 하는 것도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. 구독자들이 감독님이시라고 PD님? 네네 어디? 어디요? 어디 방송국? 네? 어디? SBS?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세요? 우리 여기 얼마 전에 저기 영화 촬영도 오시고 그랬어. 아니 우리 집은 아니고 내가 밥을 네. 350명분 해줬지. 그래갖고 가위라고 떡을 줬더니 그 작가님이 네. 그 여기만 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나봐. 작가님이 아 여기 이제 다른 감독님들한테 얘기해보겠다. 그래서 내가 훌로 그냥 빌려줄 테니까 한 달 빌려준다 그래서 가게 안 해고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집에 맞는 컨셉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. 보세요 둘러보고. 508평인데 저 끝에 독구장도 있고 내가 이제 이게 꾸미면서 원래는 그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해서 제가 취미로 했어요. 근데 이제 아파트 살 때 이거 죽인 애들도 많고 이랬는데 이 재밌더라고 콘텐츠가. 다육이야 다육이. 그 애들 아빠가 또 어저께 또 네 보여주시더라고요. 아니 감독님 그 줘야 될 무슨 그 칩인지 뭐가 이때 USB인가 뭐 하여튼 그걸로 해줬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. 어디 가시죠? 지금 다들 주무시겠죠 방이 말. 아 저거 나가지 말라고 얘를 양말 막 그래. 누가? 내 아무 야 좀 안 돼. 빨리 와. 아 여러분. 아 어디 또 누가 나갔다 들어오셨나 보다. 자 여러분 이거 가볍고 제가 쓰긴 딱 좋아요. 그리고 기본 충전이 여기 돼 있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제가 한번 한번 해볼게요. 야, 그 내 양말이야. 내 양말이야.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얘는. 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? 네, 이제 집에 들어오면 하라고. 아유 안녕하세요. 어제 내가 고기라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. 아니, 아이고 밤늦게 이거. 아 얘가 자꾸 이러는데. 이거 주세요. 깜짝 놀랐어. 아 방에 들어갔어요? 빨리 일어나라고 양말 하는 거. 여러분 이렇게 언박싱을 끝냈고요. 이게 이제 송풍기.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저는. 방송 중이라도 뭐. 방송하고 계신 거예요? 전문가지 너튜버. 구독자 1600명 넘었어. 오 안녕하세요. 안녕 친구야.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 더 리얼해서 좋아해. 내 양말 안 나와요. 안 나와. 뚱아 일로 와봐. 엄마 얀얀 줄게. 자 우리 찬조 출연 뚱이가 있죠. 자 우리 여기 자 일로 와봐. 잠깐 얀얀. 자 뚱이 여기 있다. 얀얀. 자 라이브는 이거 라이브가 아니잖아요. 라이브 아 실방은 아니야. 이따 실방 할 거야. 자 여러분 우리 뚱이가 또 이렇게 찬조 출연을 했죠. 그런데
이거 우리 손님 양말을 지금 가지 말라고 아니요. 양말을 물고 안 줘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얘 냄새 나는 양말인데. 저 주세요. 아, 죄송한데 한 시간 자 가자. 가만 있어봐. 네, 깎아. 얀얀 여기 있다. 이거 진짜 얀얀을 줘. 이거 봐. 얀얀 그러니까 얼른 줘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해. 안녕하세요. 저는 뚱이라고 해요. 한두 번이 아니죠. 찬조 출연한 적.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송풍기를 송풍기 네 축축해져서 새거 드릴게. 아 언박싱 자 해보았고요. 우리 뚱이가 또 잊지 않고 찬조 출연을 해줬네요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 다이겠습니다. 빠이 친구야 어여와.